그럼 지금부터 2022년 부곡동 주민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준비한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6만 5천 세대 16만 3천여 명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기준 746명이고 관내 1만 3천여 개 기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시 재정 규모는 일반액에 4,673억 원, 특별액에 890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36.3%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를 실현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의왕군포 안산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GTX-C 의왕역 유치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실시협약안에 추가역으로 의왕역 등 4개 역이 신설 포함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실시협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손 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설립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손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와 어울림센터는 작년 2월과 9월에 백운 커뮤니티 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부터 개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여가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120여석의 소공연장을 갖춘 왕림 2팝 아트홀을 조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레이바이크 중간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 내 차 없는 거리는 12월 말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노년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양성,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며 WHO로부터 고령친화 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시 정책을 기반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심 속 실린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였고 백운산은 왕곡천 산들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IC 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왕송 못속길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해 9월 준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된 부곡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하여 행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하늘쉼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봉안담 4,500여 기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부곡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권 생활인프라 부문입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차 없는 거리는 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레슬레파크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3월 말에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은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삼동 일대의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2023년에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는 2024년에 준공 계획이며 의왕역에 정차하는 GTX 신호선은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부문입니다. 초평지구는 2023년 6월, 월암지구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추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의왕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곡 가구역은, 가구역은 재개발 사업 올해 주민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부곡 다구역은 하반기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우성 4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건축 심의 예정입니다. 이어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의왕시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오전동과 내손이동의 시범 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 각 분야별 주민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 통합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부곡동과 오전동, 내손이동에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의 1등 공신인 의왕사랑 상품권은 금년에도 4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현장 방문 컨설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일 어울림센터 내에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 보육센터, 기업성장 지원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천센터와 포일센터 두 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테마 특강, 심리 상담, 공유 물품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청년 옷장 서비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및 노동상담소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우호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신축하여 지난 3월 11일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룸을 사랑채북 노인복지관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금년 하반기에 IT기기 체험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찾아가는 스마트 영양교육, 맞춤형 운동지도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심 돌봄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의 복합 공간을 덕성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사업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금년 중앙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은 협소한 식당 공간을 증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관한 이래 15년이 넘은 청소년 수련관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의왕시에 위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꿈누리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센터 1층에 관내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와 기자재 보급을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 커뮤니티센터 2층에 평생학습 공간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이번 주 25일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같이 무대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살롱과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문희 시민의 녹색 실린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훼손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 변전소까지 송정탑 지중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갈미 여린이공원 공용주차장은 68면 규모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산빛근리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로 금년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지에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부에는 91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요 도로의 확포장과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새마을과 군포시계관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새우대천은 11월까지, 금천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왕송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상수관로 개량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 도시분야입니다. 레솔레파크에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네트어드벤처와 스카이트레일 등 체험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왕곡동 523-1번지에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금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는 각각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1원에 시민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금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촌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독서 친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레슬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의 도서관과 1층의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발전 과제입니다. 의왕시에는 향후 10년간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고천지구는 금년 12월, 초평지구는 2023년 6월, 월암지구는 2023년 12월, 청계지구는 2024년 9월 완공 예정이며 오메기지구 개발사업은 2028년, 3기 신도시인 의왕 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 개통됩니다. 그간 조기 착공을 염원하던 복선 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 턴키 구간인 109, 월판선의 809인 인덕원역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GTX-C까지 의왕역 정차가 실현되어 2027년까지 우리시에는 3개의 전철 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 지구는 의왕 지역에만 1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GTX-C의 의왕역 정차와 복합 환승시설 조성, 덕영대로와 경수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 왕송호수 주변 관광 휴양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촌과 부곡,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 노후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개편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인 포일동에 첨단산업단지인 의왕청계 테크노파트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초평지구와 고촌지구 자족시설 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첨단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며 월암지구와 청계 2지구에도 중견 유방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체육관 및 자재검사처 이전 부지 개발 사업으로 R&D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2030년 준공 계획이며 동안양 변전소 옥내화 후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향후 이전 부지에는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젊고 활기 넘치는 의왕시를 향해 2022년 더욱 심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후 건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고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돈 시장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시장과의 대화에 참석을 해주신 부곡동을 이끌어가시는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과의 대화를 연두순시라고 해서 매년 1월 달에 1년의 사업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전엔 또 이렇게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못했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이렇게 각 동별로 다니면서 1년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해 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 2년이 넘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둠의 터널에 지금 빛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직 뭐 오미크론이 아직 확산세가 꺾이질 않아서 모두가 지금 아직은 걱정들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보니까는 거의 뭐 50만에 가까운 49만 몇천 명이 나왔더라고요. 전체 누계 확진자가 오늘부로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보통 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한 천, 한 4,500만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뭐 4천만, 4천, 5천 이렇게 그 40만, 50만 나오는 걸 봐서는 다음 주
이달 말 아니면은 거의 한 천한 4,500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뭐 그 성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이 뭐 등등해서 한 번씩은 다 걸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죠. 예, 아동들 빼놓고 나면은 뭐 전체를 봤을 때 한 1,500만 나오면은 한 3명당 1명 꼴인데, 예, 아동들 빼놓고 이렇게 빼고 나면은 성인들은 거의 한 번씩은 걸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인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한번 확진이 되면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니까는 뭐 심혈관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 좋았는데 오미크론은 이 목까지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에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데 한 뭐 3-4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가볍게 또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큰 걱정들은 좀 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4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뭐 노마스크를 야외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봐서는 4월 달엔 분명하게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전환이 되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많은 관심도 보여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셨고 이런 어떤 결과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한 해가 지난 한 해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PT를 통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곡 지역에 GTX-C가 정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왕시에 어쨌든 뭐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또 하나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의왕시가 시승격이 된 지가 올해 33년이 되는 해인데 사실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에 그 중앙부처로부터 그 조건부 승인이긴 합니다만은 시민회관에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애초에는 950석에 250석짜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시 규모나 인구수라든가 재정 규모를 봤을 때 너무 크다. 이래서 사실 부결됐죠. 그걸 다시 조정해서 상정해서 650석에 250석짜리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고 이것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봐서 실시설계에 발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바로 착공을 하면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시민회관,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내선동 지역에도 한 20년 넘도록 중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요구했던 중학교가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결정이 되기도 했고 등등의 정말 많은 성과를 내준 한 해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올해 계획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내용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새롭게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민원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사항은 우리 국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들에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왕시 삼동에 살고 있는 김장짜기 용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2030년도에 저기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걸로 아까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LH에서 와서 그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느낀 점에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10만 호, 뭐 20만 호 이상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왕송호수가 사실은 우리 우왕시의 명소입니다. 지금도 명소로서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어 보고 구경을 오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30만 호가 더 늘어날 경우에 왕송호수의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폐수가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왕시에서 그 환경에 대한 미흡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그 우왕시 그 명소가 되는 왕송호수가 왕성하게 잘 깨끗한 물로 변질될 수 있도록 증설도 하고, 오염 폐수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폐수장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70%에 달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왕송호수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게 왜냐하면 장마 때에 그 모든 혼잡된 물이 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장마 때 폐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왕송호수가 왕성하게 깨끗한 물로 변질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왕성이 되면은 우왕시 삼동하고 연계가 돼서 우왕시 삼동도 3기 신도시에 걸맞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면은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 교통망. 이 초평리로 가려면은 삼동에서 지금 현재 박물관 입구, 그 지금 현재 지하철도로 해서 그전에는 왕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완전 왕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철도로 가려고 보면은 지금 저 현대 주유소 글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암리를 통해서 철평리를 건너가야 되는 이런 교통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3기 신도시가 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우왕시 삼동도 같이 접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 교통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요거를 철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화를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해서 앞으로 누가 시장님이 되시던 간에 또 현재 시장님이 되시더라도 요 점을 차관해서 그 교통망이 철길을 건너가서 저쪽을 잘 통례할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GTX 적자가 될 경우에 우왕역은 지금 현재 상도 건잡하지만 앞으로 신기 산도시가 되게 되면은 우왕역 현재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왕역도 이거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련 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왕시 내에 13개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왕시 삼동에도 3~4개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로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몇 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지금 앞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00% 한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받아야 300%, 200몇십% 이렇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 빨리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간소화를 시켜서, 간소화도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간소화를 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왕시 우리 뭐 타구역도 우왕시 전체를 보면 다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 삼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요구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하고 조정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그 초평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왕송 호수에 대한 이제 수질 걱정을 해 주셨고요. 그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은 그 신도시의 중심이 이제 3개 지자체가 들어갑니다. 의왕과 군포와 안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명칭 자체가 의왕이 제일 앞에 들어가죠.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건 그만큼 의왕의 중심이 이제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의왕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왕송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신도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초평 신도시의 발표가 지난해 8월 30일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그 의왕, 군포, 안산 3개 시의 초평동 신도시를 177만 평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77만 평이면 어느 규모냐면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평촌인데 평촌 크기만한 게 들어오는 겁니다. 평촌 신도시만한 게 초평동에 들어오는데 이제 시별로 지자체별로 보면은 의왕시만 놓고 보면은 한 67만 평, 67만 평에 가구 수가 14,000 호, 인구 수로 보면은 한 3만 2천 명이 유입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왕송 호수가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어떤 허파 기능을 할 거라고 이제 봐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오염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오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도시가 개발되고 사람이 유입될수록에 그 호수에 대한 것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더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호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이 하수 저기 뭐야 삼동 이 지금 주변에 그 하수 간거 자체가 이렇게 같이 혼합돼서 내려가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 오염이 낮아 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수 간거 정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것까지 마무리되고 나면은 수질 오염도 훨씬 더 낮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동에서 초평동으로 넘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제 하나 볼 것은 하나는 초평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우회도를 하나를 만듭니다. 우회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은 신도시에서 일본 국도까지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봉로를 통해서만이 이제 시청 앞으로에서밖에 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이제 우회도로를 일본 국도까지 이제 별도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로가 청계에서 보면 백운밸리에서 지금 터널을 뚫고 지금 오메기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와 맞물려서 그 이제 의왕의 끝을 보면은 청계에서 이제 부곡을 놓고 보는데 현재는 부곡서 청계를 가거나 청계에서 부곡을 오려고 하면은 안양 흥안대로를 타고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안양 시계를 통과해서 의왕을 의왕서 의왕을 가는데 안양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이제 우회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관내에서 관내를 이동하는 그런 도로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도 박물관에서 보면은 철도 연구원에서 보면은 도로가 그 앞에서 끊긴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도 앞에서 딱 끊겨버리죠.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고가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을 또 이제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외에도 이게 철도 박물관과 철도 연구원이 있는데 도로 지금 단절된 도로 여기서 고가를 놔서
저 왕성호수 쪽으로 넘어가는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것은 아마 지구 지정이라든가 등등 지구 계획이 만들어져가면서 함께 LH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약력도 좀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개편돼야죠. 그 8월 30일 그 발표 내용에 보면은 의약력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은 GTX도 쓰고 일본 국도 전철도 하고 또 버스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환승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기도 주차장까지 넣겠다. 이래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바뀔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와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런 어떤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냐. 나중에는 뭐 민자도 참여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갖다 짓겠다라는 그런 어떤 또 그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질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면은 분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용적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은 시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뭐 정부에서 법률이 조정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시에서는 뭐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 참고로 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네, 저희 저 부곡동 상인의 저 나영조라고 합니다. 지난 2월달에 그 경기도에서 그 사업 공모를 했던 그 희망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에 거기 이제 우리 의왕시가 선정이 돼서 이제 뭐 그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부곡동 그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희망 상권 살리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그 1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경기도에서 주위에 이제 대형 그 뭐 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의 소상공인들,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내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지역이 어떤 슬럼화가 되거나 이런 것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뭐 시와 또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서주셨고, 특히 부곡동 상인회에서 지금 나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마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해서 그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부곡동 지역이 희망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요. 작년에도 우리 시가 받았었죠. 작년에 어디서 받았냐면 청계, 청계사 올라가는 마을이 7억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서 올해 이제 마무리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상권 살리는데 상당히 그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상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아마 뭐 준비한 지 한 1년 만에 싹 정비가 됐는데도 벌써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곡에도 이 10억까지면은 한 8억은 사업비에 집중 투자가 될 것이고 2억은 아마 거기에 이제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인건비 관리비에 이제 쓰여질 거라고 봐지는데, 현재 공모를 내놓은 것이 단장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단장 모집 공고를 내놔서 아마 이달 안에 단장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4월 달에는 단장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사업 계획서가 경기도로 이제 올려서 경기도에서 검토 후에 결정이 되면 나면은 그 사업대로 이제 가지는데, 뭐 이제 그때 설명했듯이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렇게 3개 분과로 해서 아마 상인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집행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하면 아마 조명 문제라든가 뭐 이런 뭐 간판 정비 문제라든가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아마 상권의 변화와 또 어떤 외부 손님들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나영주 회장님, 그 어쨌든 이 그 사업
그 선정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나영주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중앙로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로 중심인 것이죠? 일부하고 예예 예. 아마 중앙로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6차에 거주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가구역이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다구역 부지 내로 지금 기부 체납을 시에서 요청해갖고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는 제가 수원으로 출퇴근하는데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은 지금 가장 큰 게 덕영대로하고 저희 다구역과의 연결성이 지금 끊어져 있어요. 지금 철도대하고 박물관 사이끼리 인도도 없이 달랑 1차로 왕복 1차로다 보니까 네, 왕복 1차로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고 그쪽으로는 사람은 걸어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게 돼 있고 지금 차량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차량 통행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앞만 다구역을 도로를 넓혀봤자 덕영대로라든지 뭐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도로가 없이는 저희 도로를 넓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한번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한 거는 최대한 저희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철도대하고 박물관 사이길은 더더구나 의안시 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코에일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시에 나서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일단 지금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또 민원을 한번 넣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3기 신도시 되면서 일단 고가를 아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고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주민들이 왕송호수를 가려면은 고가보다는 산책 갈 때는 어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그 스카이워크를 제가 옛날에 몇 번 시에다가 민원을 한번 넣었었는데 이번 3기 신도시 할 때 그 지금 지하도를 다니고 있잖아요. 철도 박물관 앞에 그 좁은 한 3m도 안 되는 그 지하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3기 신도시 하면서 지금 도로도 확충되고 할 때 그때 차도 다니지만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스카이워크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예. 네. 제 의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우선은 다구역이 이제 개발되면서 예를 들면은 그 뭐 신협이라든가 이쪽 주변에 이제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결국은 거기까지는 기부 체납을 통해서 다구역 개발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지만 나머지 철도 박물관과 철도 대하 있는 그 도로는 확장이 되질 않는 거 아니냐. 병목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도 그대 총장님 또 천도 인재개발원 원장님 같이 이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제 다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문제가 이제 그 철도 대학과 그 박물관과의 그 도로인데 이 지금 현재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된다. 허물어서 철도 대학 쪽과 박물관 쪽에 인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지금 기존은 도로대로 지금 다구역에서 만들어진 도로 선형과 함께 도로를 만들면은 서로 이렇게 양쪽의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철도대학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도로는 도로망대로 만들어지고 해서 시에서는 개설을 하고 공사비를 내고 또 인도를 내놓는 것은 땅을 부지는 양쪽에서 그 도망가는 토지 아니니까 뭐
그 철도대 쪽 또 내지는 박물관 쪽에 인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도로 선용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미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진 않고요. 또 이제 고가 문제는 고가가 만들어지면 인도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가가 만들어지는 게 차도에 대한 고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이쪽 그 삼동 쪽에서 그 왕송호수로 넘어가는 그 사람이 건일 더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광지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가를 만드실 때 좀 미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뭐라 그러죠? 저희 그 특징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시공을 해주셔, 그러니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네 나중에라도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아,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그 부곡 스포츠 센터 사거리입니다.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수원 쪽으로 가고 저쪽에서는 직진을 해서 수원 쪽으로 가는데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직진 차선이 있습니다. 수원 쪽으로 가는 차선은. 근데 우회전 하다 보면 그 직진 차선하고 바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직진 차선하고 우회전하고 거기다 또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km CCTV가 있긴 한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진다면 그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문구라도 하나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저쪽에 삼동 산 55번지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밑에 그 일대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산 55번지 그 뒤에 산책하다 보면은 고물상처럼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또 전에는 조금 그래도 낫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게 두 번째 건의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을 하다 보면 우리 엘리베이터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하는데도 수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다 되지 않았나 수명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도 많이 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민센터의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교통 문제는 이쪽 그러니까 부곡 IC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주민센터까지 이제 4차로에서 주민센터가 끝나면서 오라메시 방향으로 보면 2차선으로 줄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회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그 저쪽 4차로 자체가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4차선은 우회전하는 차선이고 주행도로가 3차선, 4차선 도로인데 이것이 그냥 직진하다가 보면은 이 우회전하는 차랑 맞물려 버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지금 당장 뭐 도로를 갖다가 뭐 가변 차선을 만들거나 막 이런 환경이 아닌 거는 이제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천상 이제 조심할 수 있도록 뭐 그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조심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혹시라도 거기에 뭐 그 황색 전멸등이라든가 뭐 달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문제 그 영동고속도로 문제 이것은 민원이 계속 야기됐던 문제였어요.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전부터 나왔던 건데 아마 이걸 그 이행 조치를
아마 지난 올해 초에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문제가 지난 뭐 선거 때도 이게 좀 고장이 나고 해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뭐 안전도 검사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엘리베이터 이게 이제 그 처음 신축할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서 오래돼서 이것은 아마 부품 문제도 오래됐을 거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삼동 푸드지오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크게 치셔도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의왕시가 굉장히 큰 저 변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김상동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부곡동에 이제 많은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가 이제 GTX-C 노선을 의왕역에 유치했던 거고 또 초평동 3기 신도시를 또 의왕 중심으로 해서 개발될 수 있게 됐다는 거 뭐 등등 또 의왕역에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또 만들어줬다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초평동 신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가 이제 14,000 가구, 그 3만 명 뭐 이렇게 이제 인구가 앞으로 유입이 될 거로 이제 보는데 우리 의왕시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3년간 우리가 백운밸리라든지 장안지구, 고촌지구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갖고 우리 이제 의왕 시민들의 삶이 이제 윤택해지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냥 너무 많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닌가. 의왕시가 이 베드타운화가 돼가고 있다. 인근의 이제 분당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특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아파트만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지나간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초평동 우리 의왕만 한 70만 평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개발을 할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아파트만 짓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계속 선순환적으로 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만 평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만 평이라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여기를 요새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혁명 있지 않습니까? IT 또 이제 바이오 이런 이제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제 중시하니까 그런 친환경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의왕 시민의 자녀들한테 좀 더 우선권을 줘서 이제 취직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초평동 그 신도시 자체를 하나의 이제 원스톱 그런 도시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직장도 해결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희 작은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장안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장안마을에 옛날에 갔을 때 맹꽁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맹꽁이가 엄청나게 귀가 아주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맹꽁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맹꽁이 이주 그 공간이 있죠. 거기 두 군데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맹꽁이가 전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형식적으로 그 환경단체에서 맹꽁이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맹꽁이 서식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해서 지금은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장안 마을에 맹꽁이 있는데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지구라는 거는 인간만이 살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동물들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암지구도 마찬가지고 초평지구도 LHC한테 요구할 때 확실하게 맹꽁이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서식지를 만들어달라고 적극 좀 주장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공동주택만 많이 짓는 게 과연 이제 옳은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왕시 인구가 현재 16만 3천 몇백 명이라고 이제 아까 이제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 16만 몇천 명 가지고 그 1년 시가 쓸 수 있는 이제 예산이 대략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가용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돼요. 가용 예산 300억 갖고 시를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도비다 국비다 이제 의존을 해서 이제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한 시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한 25만은 넘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내주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12개의 재건축 재개발 또 신도시 발표까지 보면 지금 현재 16만 3천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나냐면요 25만에서 27만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현재보다 한 10만이 더 늘어나게 돼요. 이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한 데는 뭐 이주하고 다시 입주할 공사가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현재 이주하고 공사를 추진되는 데를 놓고 보면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계속 조금씩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3기 신도시는 2030년도에 입주가 가능할 건데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되면 한 앞으로 7, 8년 후가 되면은 인구 유입이 한 6만 7만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구만 유입되면 되겠느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업용지가 이 수도권엔 총량제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 하나 짓고 싶어도 못 줘요. 이 그린벨트는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공공에서 개발을 하면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시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내놔라. 공업용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을 내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10% 전후에서 내놓습니다. 많게는 15%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초평지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초평지구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컨텀이라고 하는 의향 스마트 시티 지금이라고 하는 데서 들어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평지구 개발하면서 12,000평의 도시개발지구역을 받아냈죠. 이것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600개의 기업이 들어옵니다. 여기 600개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아마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중에 가장 최신 현대화 시설 이게 10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 층별로 이 화물차가 층마다 다 올라가도록 되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현대화 시설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월암지구도 이제 공공지역인데 월암지구 개발도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얼마큼 받아냈냐면 우리 시가 2만 4천 평을 받아냈어요. 여기도 2만 4천 평도 전체가 다 기업이 들어올 겁니다. 초평 신도시 개발하는데 우리 시만 해도 67만 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7만 평의 10%의 도시지원시설을 받아내면 6만 7천 평을 받아냅니다. 15%를 받아낸다고 보면 10만 평을 받아내는 거예요. 최소한 7만 평에서 10만 평이 도시지원시설 부지예요.
이것을 위치를 어디다가 만들려고 하냐면 월암 IC가 나오면서 철도 박물관 철도 그 연구원 뒤쪽으로 해서 왕송호수 끼고 그 뒤쪽으로 만들면은 아마 우리 시에 정말 많은 뭐 말씀하셨던 굴뚝 없는 IT 첨단 산업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 주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 개발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 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 행복마을 이고은입니다. 네. 네. 앞에 김상훈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보충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네, 저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삼동 주민인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주요 사업 계획 내용을 쭉 듣다 보니 굉장히 많은 개발과 그리고 우왕시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 편해지겠구나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왕시는 환경에 맞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2019년 국토교육부에서 건축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 개개인이 노력하는 성과보다 기업과 기관에서 노력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도 선언을 했고 각 나라마다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던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1.5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36.5도가 됐을 때 기본 체온이죠. 자, 지구 온도가 36.5도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구는 37도, 0.5도가 올라간 37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37도가 되었을 때 아프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37.5도만 돼도 통제를 금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구 온도가 37도에서 1도가 올라간 38도가 되었을 때 지구는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 시기가 앞으로 3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될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과연 우리 어른이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고민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 1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왕시가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을 같이 더불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건축 폐기물 부곡 감안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고요. 부곡 담안해도 건축물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지어지는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좋게 짓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건물로 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를 온 국민이 사실 좀 느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친환경 소재로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기 그 제도에 지금 맞출 수 있도록 뭐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LH나 경기도나 정부나 이렇게 협의해 나갈 때 그 친환경 소재로 인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시가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예. 네, 저는 바르게 살기 김동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곡에서 40년 이상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나오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랑 내선동이랑 어울림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다고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다고 여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부곡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문화의 집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재구시를 할 수 있게 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학원도 도서관도 일찍 닫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를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청소년 문화의 집 센터 같은 곳에 스터디 카페처럼 아이들이 회의도 하고 독서실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이들은 토론을 많이 합니다. 토론방도 좀 만들어주고 실용성 있는 방안을 좀 구성을 해주시고 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좀 리모델링을 좀 해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예. 아무튼 문화의 집이 만들어진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이 문화의 집을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함께 고민을 하겠고요.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라 완전히 개방을 시키고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위도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텐데 운영이 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예. 네, 저 부곡동의 맹봉순이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 뒷좌석에서는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머리카락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지니까요. 네. 민선 8기가 되시면은 리모델링을 할 때 좀 강단을 좀 세워서 집중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부곡동에 생긴 지 한 15년이 넘었으니까 네네. 요 대회실도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우리가 왕송호수 레솔렉파크를 부곡동에 제일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왜 나왔냐면 민선 5·6기 때 호원 장담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실천이 안 됐습니다. 다. 여기서 철도 박물관에서 왕송호수로 넘어가는 램프, 고가 램프를 건설하기라도 약속을 했었고 또 그 터널로 해서 지금 이제 보행자만 다니게끔 했는데 철도 박물관에서 그 왕송호수로 넘어가는 터널로 가는 거 그것도 원래 그 부곡초등학교 뒷길을 확장하면서 하기로 했던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레솔렉 파크에서 그 철도 박물관 쪽으로 오는 철도 박물관 그 터널 쪽으로 오는 그 길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맵에 서 있는 데서부터 그 앞엔 상가하고 뒤는 옛날에 구도로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도로를 그 뒤로 빼기로 했던 겁니다. 원래 도로를 낼 때 뒤로 빼기로 했던 건데 느닷없이 갑자기 완공된 후에는 예산이 없대는 25억가량이나 예산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없던 이후로 앞으로 뺐습니다. 길을. 지금 현재 도로 앞으로 빼갖고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주말이나 아니면 날씨 좋은 날에 사람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작고 차는 쌩쌩 달리고 그래서 시에서 마련해 준 게 공교롭게도 거기다 신호등을 마련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해서 다니라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 애초에 약속했던 그 우회도를 뒷길을 막고서 앞도로를 해놨느냐. 이 앞도로는 차가 안 다니고 그 만약에 지금 상상을 해보시죠. 얼마나 좋은 게 되겠는지. 그 레일바크 매표소에서 좀 저 터널이 있는 쪽 굴다리 있는 쪽까지 차가 안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뒤쪽으로 이제 뒷길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했으면 보상가도 좀 덜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걸 폐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도로를 냈는데 지금 앞도로에 사람을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만약에 그 앞도로가 그 안 나고 뒷도로로 났으면 그 앞도로에는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의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민선 5·6기 때 실행을 계획을 발표를 해고도 결과적으로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 핑계만 해고서 실행을 안 해갖고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선 8기 때는 그 도로를 좀 뒷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그 앞도로를 좀 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네. 너무 뒷도로 앞도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디가 앞도로인지 어디가 뒷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레솔레파크 초평지구 개발하면서 일본 국도까지 나가는 우회도로가 분명히 개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실 뭐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건설국장님 그 지금 철도 박물관과 철도 연구원이 있어요. 그 연구원 도로가 이제 철도 쪽에서 딱 단절돼 있습니다. 단절돼 있는데 이 도로가 왕송호수 쪽으로 고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야 이 삼동 주민들이 저기 뭐 철도 박물관 앞에 그 굴다리 조그만 그 저 굴다리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갈 통해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뭐 UCP 우리 지금 뭐 회의들 하고 그러시니까 여기에도 그 의견을 빨리 꼭 반영을 좀 해서 같이 도로가 더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나가서 한번 실태를 한번 보세요. 예, 네, 네,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자치위원인데요. 여기 지금 스포츠센터 앞에 도로가 네.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교통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냥 도로로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앞에를 도로를 어떻게 좁으니까 인도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개천을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고기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 남은데도 휴식 공간으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네, 그 이제 복개를 하는 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복개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그래서 복개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복개를 했을 때 뭐 수질 오염 문제라든가 뭐 자정 작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복개를 아예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개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예.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나서 어떻게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저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주민 오춘아입니다. 아까 주요 사업 계획에서 네. 그 철도 박물관로 확충을 한다는 그 계획을 봤거든요. 철도 박물관로 지금 네. 의왕역에서 철도 박물관 사이가 철도 박물관로예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올해 12월 완공으로 계획을 봤는데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유심히 보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올해 완공을 되려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사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22년 12월 완공 그게 제가 잘못 봤나요? 안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가 완공된 상태인가요? 철도 박물관 네, 의왕역에서 네, 네. 철도 박물관 사이가 네, 철도 박물관로예요. 네, 네. 근데 지금 2022년 12월 완공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저 아까 설명해 근데 지금 공사 진행되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 철도 박물관로는 혹시 지금 의왕역 앞에서 역 앞에서 철도 박물관 쪽으로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철도 박물관로입니다. 예. 예. 우리 저 관련 부서. 예, 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생을 알아봐갖고 그 선생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그리고 꼭 그 네. 지금 현재 그 네. 도로는
승용차가 교차할 때도 서로 비켜줘야 될 정도로 빚었고요, 차도는. 그리고 인도로도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혼잡해서 다녀서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부곡다가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럼 차량도 더 많아지고 사용 인원도 많아질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그 철도 박물관 뒤에는 지금 도로가 4차선을 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지금 오고 가는 게 많이 불편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덕영대로 연결되는 곳이. 근데 그 철도 박물관 앞에서 그 도로, 철도를 따라서 쭉 이어지면 거기를 4차선을 연결하면 그 연결도로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아까 이제 그 왕성호수랑 연결되는 고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도로, 근본적인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까 이제 다구역 개발하면서 도로가 확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제 기부 체납 형태로 해서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도로랑 연결을 해서 철도 박물관과 철도 대학과, 그 도로가 이제 기존 도로고 시입유지가 아니고 하니 이것이 여기서 병목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 도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질문하셨던 거였고, 이것은 철도 대학장과 또 그다음에 철도 박물관장과 이분들을 예, 협의를 통해서 담장을 없애고 그 안쪽으로 인도를 만들면서 지금 도로를 선형을 맞춰주면은 예, 굉장히 쾌적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아까 답변을 드렸던 거였고요. 네. 네, 예. 그 공간으로 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떠신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게 이제 아까 그 발표했던 12월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연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걸 확인해서 네네. 확인해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또 계시네. 예. 저는 민들레 상인의 최청규입니다. 네.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굵직굵직한 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 상인의 그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상인의 147의 11번지인가 그 뒤에가 사유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쓰레기가 거기에 다 버려져 있어요. 그 빌라가 각자 개인 분양된 거다 보니까 새들을 줘갖고 세입자들만 있는데 거기에 다 놓고 갔는데 작년에 치우다 다 못 치웠고 지금 또 그 대추나무 두 개가 큰 게 있어서 그걸 자르려고 하는데 자르라고 다 얘기는 돼 있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 우리가 버리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시를 몇 번 시청에 들어갔는데 그걸 사유주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 쌓여있는 그 마대 그것도 작년에도 한 50자루 이상 퍼냈는데 지금도 한 50개 이상 더 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시에서 좀 사유주지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지원해 주실 수는 네. 없는지. 오영희 동장님, 이영희 동장님 지금 상일 회장님 말씀 들었어요? 예. 지금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못 되니 그 쓰레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오후에 나가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대추나무도 없앨 수 있으면 그 뭐 전체를 환경을 봐서 없애야 될 것 같으면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장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한 분만 더 듣고 우리 박정호 예, 협회장님 드릴게요.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네. 우왕역에서 철도 박물관까지 그 도로를 네. 지금 시장님도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곡 다구역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신청할 때마다 그 담당 과에서는 네. 이 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우리한테 물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왕시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받을 때는 저희가 또 이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그거는 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거는 다구역에 관련된 것만
교통영향평가에 시의 의견 주면 되지 왜 남의 것까지 왜 얘기를 해줘. 그건 뭐 이 자리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박물관 도로는 시에서 뭐 어차피 나서서 그건 연결을 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시에서 예. 해야 될 거를 이제 우리는 어차피 결제를 받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기 철도 박물관로하고 예. 철도 대학교에 그 지금 하천이 고시가 돼 있는데요. 예. 그 공사를 주체가 어딘가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시에서는 분명히 너네들이 이거 공사해라 할 것 같고, 우리 다구역 조합원들은 그 시의 살지를 왜 우리가 하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시에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실무적으로 좀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네, 네. 예, 그건 실무적으로 나중에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먼저 예, 우리 박정호 회장. 예, 총장협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이제 여태까지 개발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의왕시가 지금 한 3년 5년 사이에 농촌 전체가 농촌에서 이제 완전히 산업화돼갖고 주거지로만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의왕시의 농촌 어떻게 할 건가. 또 농협에서 우리가 친환경 뭐 농약을 사러 갈래도 수요가 없으니까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가 주말 농장도 좀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전화 오는 게 한 5통씩 와요. 주말 농장 이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자연 농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가 시 승격할 때 이제 93%의 그린벨트였다가 지금은 한 84%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이 개발을 지금 몇 군데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이 개발이 시에서 원해서 하는 개발이 아니에요. 이 개발들이 그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차원에서 LH 공공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못 합니다 해 갖고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양 개발이 되는 것, 여기에서 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많이 받아내서 주택이 들어오지만 그 주택과 일자리를 같이 함께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시의 또 실리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도시를 또 요구 원하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싸요. 토지 매입비가 좀 싼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교통망 좋고 토지비 싸고 이런 데 공공개발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은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없는 서민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농토가 자꾸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시에서는 그 뭐 농토가 많던 적던 도시농업과라고 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농협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뭐 남은 토지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농민 여러분들의 뭐 큰 혜택보다는 또 농사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관련 부서랑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릴게요. 원래 아까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약간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그 물류기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철도 물류기지, 화물기지. 네. 네. 즉 여기에 그 앞면에 그 도로에 대해서 수차 지금 여러 차례 그 말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까지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그 앞면 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그 화물 물류 기지 네, 차 때문에 앉으세요.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철도 화물기지가 1기지, 2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혼잡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시냐, 이 문제를 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형 트레일러들이 도로에 와 서 있거나 막 이런 어떤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시에서 지난해에 50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50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행히 이제 바깥에 나와 서 있는 트레일러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통행에 좀 어이 좀 덜 막히네, 좀 나아졌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1기지와 2기지를 이게 이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1기지는 내년도 23년도까지 위탁, 2기지는 2024년도까지가 위탁 기간이에요. 이게 위탁이 끝나고 나면은 코레일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직영을 했을 때 어떻게 직영을 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에서도 그 용역하는데 우리도 시에서도 우리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겠다 지금 해서 그 관계자 회의들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1기지와 2기지를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기지 쪽으로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트레일러들이 이 도로, 지금 뭐 흥안도로가 됐든, 흥안도로란다, 오봉로가 됐든 아니면 덕영도로가 됐든 이 도로로 이 대형 트레일러들이 안내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곡 주민들이 그 오봉로나 덕영대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은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 3개동째 돌아가는데 오전동, 고천동, 부곡동 오는데 가장 질문들이 오늘 많으신 날이야 지금. 그만큼 부곡동이 생동감 있는 동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그만큼 변화도 많이 있고 또 그만큼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동이다 보니까 우리 김순계장님도 지금 잔뜩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많이 참으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하실 말씀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은 제안 같은 것은 뭐 주민센터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시장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들 많이 내주시는 것,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동, 이런 동이 결국 건강한 동이고, 그 건강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살기 가장 좋은 동은 주민이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행복지수가 가장 많은 곳,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해주는 거 그냥 먹고 해주는 거 이용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 또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것,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동을 이끌어갔을 때 결국 동에 대한 행복지수는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중심에 부곡동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명심해 주시고, 큰 자긍심 갖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